안녕하세요. 넵튠 TV 채널의 넵튠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원시 캐릭터 리뷰 세 번째입니다. 자, 요번 캐릭터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제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순서상으로 되었는데 일단 앞으로 땡겨서 조절하게 되었고요. 올해 나온 신 캐릭터이긴 하지만 복각은 내년에 합니다. 예, 미리 제 영상으로 이 캐릭터를 데려올 건지 고민해 봅시다. 이제 6월이기 때문에 발이 지나갔어요. 자, 요번 캐릭터는 원털키니아 수직과 어울리는 캐릭터입니다.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이고, 이제 한방에 주님 곁으로 보내드리는 그분이 오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한방에. 자, 제 영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요번엔 한방으로 주님 곁으로, 예, 묘지로 가는 캐릭터입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 거 알아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영상이 많이 올라와요. 자, 제 채널에 다양한 공략과 리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고의적으로 이제 실험을 박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원신 캐릭터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도 함께 출발을 해야겠습니다. 자, 원신 캐릭터 리뷰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캐릭터 소개는 호두입니다. 예, 불속성의 호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주먹이는 창입니다. 장병기를 들고 있고요. 예, 속성은 불속성입니다. 불속성의 창 캐릭터입니다. 자, 레벨 90 돌파 기준으로 치명타 피해 88.4%가 추가 스탯으로 붙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입니다. 자, 먼저 특성을 확인해보면 원석 기술이 부여하는 피한 전무 상태가 끝나면 캐릭터 모든 캐릭터가 치명타 확률이 증가합니다. 12%가 증가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호두의 HP가 50% 이하일 때 33%의 불원소 피해 보너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공격력 업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요리를 완벽 조시 18% 확률로 이상한 요리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좋습니다. 이상한 요리 컬렉션으로 아주 재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스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생 비법 창술, 예, 일반 공격 6회, 강공격시 전방으로 돌진 공격합니다. 드릴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킬, 나비의 서입니다. 피한 전무이며 상태 진입시 HP를 기반으로 공격력 상승하고 모든 공격이 불원수 피해로 전환합니다. 강공격시에 디버프를 부여하고 적은 불원수 피해를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예, 이번엔 궁입니다. 평활에서 타오르는 유령을 휘둘러 넓은 범위 공격을 하고 불원수 피해를 줍니다. HP 기반으로 회복하고 HP 50% 이하라면, 예, 피해가 증가합니다. 치유량도 포함이고요. 자, 이번에는 성유물입니다. 불타오르는 화염의 만을 맞춰주시면 되고, 예, 이렇게, 예, 옵션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HP가 붙기 때문에 HP 옵션 나오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추기가 좀 난이도가 좀 낮아요.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자, 그러면 이제 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성 호마의 지팡이를 끼시면 되고 4성 용학살 창을 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 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호두를 플레이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원수 딜러 중에 압도적인 한방기를 가지고 있는 딜러입니다. 플레이가 순간 화력이면 호두는 한방 화력입니다. 단점은 모든 스킬이 HP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그에 따른 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한테 이걸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HP의 위도에서 공격력 일부가 결정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체력 관리 못하신 분은 하지 마세요. 성령의 난이도와 클레이비 낮은 것 빼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HP를 맞추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호두 플레이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요나라. 創生の術。行こう。マスター、おい。よ、お。おい。や。
남자. 元気出せよ。